아니 근데 세윤씨는 요리 잘해요? 아 저는 좀 하는 편이죠. 아니 나는 아 저 서른씨 맞고요. 세윤 요리 잘한 거 맞지? 어차피 저희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어 맛있겠다. 너 만두는 언니가 한번 요알못 어, 만두는 한 번도 빚어본 적이 없어. 와 향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여러분? 여러분 맡아보세요. 향수하세요. 안수하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혹시 여기 그 맥주 중국만 멀 이렇게 저희가 한번 또 떡국을 만들려고 네,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재료들을 미리 준비가 된 거를 가지고 오긴 했어요 사실. 아니 근데 세윤씨는 요리 잘해요? 아 저는 좀 하는 편이죠. 아 그래요? 저는 요 알못이에요. 요리를 먹는 걸 좋아하고 잘 못 만드는데 아, 하지만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와. 진짜 쉽다. 근데 사실 이제 보시는 베트남 네. 시청자분들도 오늘 제가 떡국 먹는 거 보고 네. 약간 우리도 먹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근처 가시면 약간 사골 육수 이런 거 구입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베트남 가면 마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처럼 한번 이렇게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약간 제가 요알못이잖아요, 세윤 씨. 네. 뭐부터 넣어야 되죠? 일단 육수부터 넣으시면 됩니다. 아, 육수를 네. 진짜 저 진짜 못하거든요. 물이 900ml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다 그냥 육수를 쫙 부어줄게요. 이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만든 거여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 이미 다 이제 조합을 네. 다 아시는 요리사분들이 만드셨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통 떡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만두도 기본으로 또 들어가고 네. 떡만둣국? 네, 그 떡만둣국 보통은 떡만 넣기도 하는데 네. 만두를 넣으면 이제 고기 맛도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을 살짝 끓여야 돼서 물 끓는 동안 설에 가족들이랑 뭐해요? 어렸을 때 진짜 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윷놀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윷놀이 때 네. 약간 진심이었어요. 승부욕 있는 완전 편이야. 진심이어서 거의 집이 난장판이 되고 나는 윷놀이 하다가 보통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네. 너무 화나서 이렇게 던진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너무 안 돼서 맞아요. 그럼 어렸을 때 뭔가 애기들이랑 어른들이랑 맞아. 다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있다는 게 그때 좀 가족끼리 돈독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떡을 넣어야 되나요? 떡을 한번 넣어볼까요? 떡을 넣어볼 텐데 우리 요리 잘하는 승현이가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게 떡이 가래떡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길게 뽑혀 나오잖아요. 맞아. 길게 이렇게 쭉. 그게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장수와 건강을 빌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요리 잘한 거 맞지? 네,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 저 서른씨 맞고요. 승현 요리 잘한 거 맞지? 어차피 저희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근데 베트남 분들 혹시나 저희 먹는 거 보다가 떡국 궁금하다 싶으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에 네. 가시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저희 제품이 있을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건 베트남 분들도 좀 맛있게 입맛에 맞다고 느끼실 만한 요리라고 생각이 들고 좀 고수를 추가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은 느낌? 그쵸? 요리 잘하네. 그럼요. 지금 먹어본 사람이 요리도 잘한다고. 와 근데 저도 사실 고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고수를 넣으면 또 색다른 이국적인 맛이 될 것 같고 약간 여기에 약간 레몬그라스나 뭔가 월계수잎 이런 거 네.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만두까지 넣어서 떡 만두국으로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약간 김치만두. 김치만두 좋아요? 고기만두 좋아요? 저는 고기만두를 사실 더 좋아합니다. 난 김치만두 약간 칼칼한 맛이 좋은데 만두까지 넣어서 한번 먹어볼 텐데 맛있겠다. 너 만두는 언니가 한번 요알못 요알못 저도 손 씻었습니다. 와 근데 만두도 되게 잘 빚어서 준비가 돼 있네요. 아니 사실 한국에서는 이걸 일일이 빚잖아요. 네. 그거 알아요? 그 잘 빚으면 자식이 예쁘다고 하죠. 그쵸? 잘 빚어요? 만두는 한 번도 빚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자식 계획이 없는 걸로 네, 한번 빚어봐야겠네요. 그래서 다 끓으면 보통 이제 이런 계란 지단이나 파를 위에 올려서 고명으로 마무리하는데 한번 끓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와, 향이 느껴지시나요 너무... 여러분? 여러분 맡아보세요. 향수하세요. 향수하세요. 이거 다 돼서 지금 저희가 사실 오늘 공복이어서 한번 예쁘게 빠르게. 담아서 먹어볼게요. 네. 그럼 예쁘게 담으러 가보겠습니다.
좀 응만 마이. 저희가 이렇게 떡국과 쌀국수를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당이 떨어져서 지금 빨리 먹어야. 저희가 슈드라이 전부터 승현이가 옆에서 침을 꿀깍꿀깍 삼키고 있는데 아, 향 너무 좋다. 먹고 싶다.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안 먹는 거는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번 먹어볼 텐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면을 중요한 건 뭐다? 면치기다. 혹시 여기 그 맥주 아까 맥주 베트남 맥주 하나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쌀국수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확실히 속이 편하다. 어,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한 입 아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집에서도 계속 해먹을 수 있는 맛이다. 저희가 사운드가 별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걸 먹으니까 더 베트남 현지에 가서 더 쌀국수를 먹고 싶어. 진심으로. 본격 사심방송. 본격 사심방송. 왜냐면 면 자체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오늘 면이랑 그냥 육수만 넣고 지금 끓인 거잖아요. 굉장히 맛있으나 약간 현지에 가면 면 종류가 다양해서 네. 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먹으면서 궁금한 게 근데 면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쌀국수도 좀 장수의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도 댓글로 어떤 뜻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요리도 직접 해보고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요리해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쌀국수 너무 맛있어서 네, 저도 진짜 집에서 매일 쟁여두고 먹으려고 다 먹고 가야 돼요 이제.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해 맞이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소망이 뭐가 있어요? 아 일단 저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자 기본에 충실한 그런 새해의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쌀국수도 먹고 떡국도 먹다 보니까 약간 장수라고 했잖아.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는 새해 목표가 생겼는데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또 새해 맞이하셔서 정말 아프지 마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하는 일들 모두 잘 되시고 행복한 또 새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 이제 가족들이랑 따뜻한 새해 보내시고요. 저희는 네.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쭉 눈 남마이!